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꾸기입니다. 오늘은 제목에 써있는 대로 여러분의 미래를 점쳐보도록 할 건데요.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4장의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나름 요 물감으로 각각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대표 색상들을 선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미지만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선택해 주시거나 색깔만 보고 선택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둘 중에 편안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편의상 이름을 붙여볼게요. 왼쪽부터 다홍, 초록, 파랑, 노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택하시면 되고요. 3초의 시간을 드린 후에 바로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에 미래를 나타내는 카드들이에요. 가장 먼저 락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카드죠. 이 카드는 대표적으로 무언가에 심취하거나 어딘가에 빠져서 자주 가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3개월 후에는 과거에 내가 끊기로 했던, 내가 하지 않기로 했던 행동을 다시금 시작하게 될 수 있는 카드예요. 요 7번 칵테일 카드는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난감한 상황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겁날 게 없는 상태다. 이제는 조금 자유로워지고 싶고 나의 본능이 원하는 일을 찾고 싶다. 이러한 심리를 보여주는 카드들이에요. 따라서 3개월 후에는 질문자님의 인생에 금전적으로나 명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여겨질 만한 가벼우면서도 재미있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실 텐데요. 마냥 놀기만 한다면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질문자님께서 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서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3개월 후에는 지금보다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또는 잠시나마 내가 하지 말아야지 또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던 것들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내가 놀지 못하고 공부에 전념했다라고 하신다면 3개월 후에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연애에 있어서도 그동안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연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요 3개월 후에는 새로운 만남들을 가져보실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어서 6개월 후의 카드 3장을 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더 데이 트레이더 카드는 어떠한 행동에 몰입해서 긴 시간 동안 집중하는 카드예요. 따라서 6개월 후에는 무언가를 창작하는 일 또는 공부를 하시거나 지금 계신 분야와는 다른 쪽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무언가 창작해보고 싶다, 만들고 싶다 라는 욕구가 샘솟게 되는 시기고요. 다양한 일들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일에 전념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카드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는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고요. 내가 밥을 먹는 시간, 잠을 자는 시간마저 아까워질 정도로 어떠한 활동을 진지하게 임하게 되는 카드입니다. 그동안은 누군가 내 아픔을 알아주길 바랬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다면 요 6개월 후의 시기에는 비로소 질문자님이 독립해서 나올 수 있는 시기예요. 따라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언가 나의 일을 만들고 싶다, 나의 것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창업이나 창작 활동을 시작하게 되실 수 있고 그 외의 분들의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실제로 나와서 따로 사는 것도 해당되지만
정신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는, 혼자서도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전혀 외롭지 않아요. 질문자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질문자님만의 시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기로 흘러갑니다. 고요하면서도 깊은 사유에 빠질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렇게 3개월을 보내다가 9개월 정도 후에는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볼게요. 우선 가장 먼저 오랫동안 바라던 일, 꽤 과거로부터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를 성취하게 되는 경험을 맞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뛰고 난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 같은 것들 있잖아요. 비로소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갖게 되지만 마음속은 어쩐지 허전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찾지 못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들도 귀찮아지게 되고 괜히 지금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시기예요. 따라서 9개월 후에는 지금 계시는 곳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다 오시게 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다니는 직장 또는 공부하던 것들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진로로 찾아 나서게 되실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꿈꾸던 무언가 한 가지가 이루어지는 카드인 만큼 이 시기에는 마음은 외롭지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주변에서 나를 보는 시선 또한 만족스러운 기간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카드 해석해 볼게요. 두 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가장 먼저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점쳐볼게요. 요 세 장의 카드에 주목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잖아요.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고 계실 것이고 취업 준비를 하거나 또는 매일 해야 하는 일들을 처리하면서 살고 계실 텐데요. 3개월 후에도 기존의 상태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조금은 한가해질 거예요. 우선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무언가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잠을 더 잘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여유 또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본래 바빠야만 마음이 편한 스타일이에요. 계속 의무가 주어지고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만 거기서 성취감을 얻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아무 할 일 없이 주어지는 공백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은 어쩐지 조금 불안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실 수 있어요. 이때는 그동안 만나왔던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또는 가족, 남편, 친구들과의 유대관계 또한 질문자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 주변 사람들이 같이 외출해볼까? 라고 제안을 해주더라도 선뜻 내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3개월 후에 다가올 여유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람과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시간과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는 만큼 할 수 있는 것들 또한 더욱 많아지겠죠. 따라서 이 시기에는 과거의 사람과의 만남을 가져보셔도 좋고요. 특히 솔로 분들의 경우 바빠서 연락하지 못했던 주변의 지인들과의 연락을 시도해보세요. 그분을 통해서 소개팅을 받거나 그 인맥 자체가 이성관계로 돌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꼭 바쁘게 무언가를 해야 하고 취미생활을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3개월 후에 주어진 여유 시간에는 잠을 푹 주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6개월 후의 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의 중심이 되는 카드입니다. 이야기에 보면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있고 여러 인물들이 그 주인공을 감싸고 있죠. 6개월 후에는 질문자님이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말 그대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에 좀더귀 기울여주게되는시기입니다다시말해직장을다니시는분들은질문자님이무언가를제안했을때사람들의귀가조금더열리는경험을하게되실거예요또는누군가를좋아하시는분들도6개월후에는상대방측에서질문자님의이야기를궁금해하는관계로흘러가게됩니다그런데다소사람들이질문자님의눈치를보게될수도있어요질문자님의감정하나하나질문자님이했던이야기들의의미를부여하기도하고요질문자님은조금피곤해질수도있겠죠그러나사람들을모으고이끌어가는카드인만큼이시기에는감정적으로외롭지않습니다직장에다니지않는경우에도주변에사람들이모인다는것은내가사회의구성원으로나갈수있다는것이고그의미는다시말해질문자님의능력을펼칠수있는직업을만나게되실수있다는거니까요이미남편아내가있는기혼자분들의경우에도6개월후에는나의배우자가질문자님에대해조금더궁금해하고함께있기를원하게되면서질문자님의행동에제약이생기게되실수있어요자유롭게무언가를하기위해나가는것도여러사람들의기다림또는기대때문에하지못하거나누군가함께있어주길원해서같은자리에머무르게되실수있는카드입니다어찌보면조금답답할수도있는시기죠자유롭지는않지만안정적으로누군가의보살핌이나관심을받으면서지낼수있는시기입니다그럼이어서9개월후에질문자님의이야기보도록할게요어떤건물은굉장히견고하고도높이지어지게되면서아주먼거리에떨어져있어도그건물의존재감을알수밖에없게되죠이것처럼질문자님에대한이야기가멀리퍼져가는시기입니다다시말해질문자님을모르는사람들도질문자님에대해조금이나마이야기를하게되거나사소한행동이나말들이사람들의입에서입을통해서퍼져나가게될수있는시기입니다단순히구설수가늘어나고소문이생긴다는것보다는나의존재가알려짐으로인해서인기가올라가게되는시기라고보시면돼요직장내에서도업무적인평판보다는인성에대한평판이올라갈수있는시기고요나는크게중요한인맥이라고생각하지않았던누군가로부터연락을받게되거나직업적인제안을받게되실수있는카드예요다시말해질문자님을높이평가하게되는카드죠사회적으로어떠한일을해야할때그일에적합한사람들을찾게되잖아요누군가가질문자님의능력을떠올리게되는카드입니다저친구이것만큼은꼼꼼히했었지또는정말친구들사이에서도소개팅을제안한다거나흥미로운활동에참여하기를제안받게되실수있어요그러나질문자님의이야기가여기저기멀리퍼진다는것은결국엔내가싫어하는사람도내소식을알게된다는것이죠과거에헤어진연인이라거나또는내가정말싫어했던누군가조차도질문자님의소식을알게될수있는시기입니다존재감이커지고평판이좋아지는만큼부수적으로따라오는부작용같은것들이겠죠괜히아무의미없이잘지내냐고물어보거나또는지금무슨일하고있니놀고있는거아니니하면서떠보는듯한연락을받게되실수있어요그러나그런안좋은관심들은다무시해버리고질문자님에게모여드는긍정적인관심들의의미를두세요사람들사이에인기가높아지면서소개를제안받거나새로운일의적임자로여겨질수있는시기가될거니깐요3개월후에다가올휴식기에푹쉬시고정비하고고칠것들차분히정비해서9개월후에스포트라이트가질문자님에게드리워졌을때사람들에게좀더멋지고능력있는모습을보여준다면앞으로주어질9개월을정말보람차게보내실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그럼오늘의이야기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어서다음카드보도록할게요세번째카드해석할게요
우선 3개월 후에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이야기가 일어날지 보도록 할게요. 누군가가 질문자님의 손을 잡고 있다가 놓치게 되는 카드입니다. 다시 말해 3개월 후에는 가까이 지냈던 누군가가 멀리 떠난다거나 질문자님 스스로가 지금에 계시는 보금자리를 떠나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서는 카드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꾸준히 일을 하고 계시다가도 3개월 후에는 무언가 마음속에 새로운 일에 대한 욕구, 변화에 대한 생각들이 커지면서 무언가 행동에 옮기게 되는 시기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카드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만한 돈이 있고요. 그것들을 실행할 만한 시간 또한 생기게 되실 거예요. 돈과 시간, 열정이 합쳐지니 이때만큼은 무엇을 하더라도 잘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의욕이 샘솟게 되는 시기죠. 지금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로 새로이 공부를 시작하거나 지금 계시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없을까 찾아 나서고 꿈을 꾸게 되는 시기죠. 그런데 이 시기에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다정하고 공감대도 잘 통하고요. 왠지 오랫동안 알고 싶어지는 사람이 접근하게 되는데요. 사실 질문자님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만 보기 좋은 관계고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워지실 수 있는 관계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누군가가 손을 놓고 떠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가 질문자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거짓말,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관계를 경험하게 되실 수 있어요. 이 3개월 후에는 질문자님과 그리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괜히 질문자님에게 잘 보이려 할 거예요. 따라서 명심하세요. 이성들과도 그렇지만 새로 다가오는 친구, 동료들과도 적당한 관계 이상으로 깊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기 쉬운 시기고요. 대신에 마음에 불이 붙어 새로운 일을 꿈꾸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6개월 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비로소 질문자님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독립하게 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간섭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 또는 누군가 지켜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아까 3개월 후에도 보셨듯이 변화에 대한 열망에 불이 지펴지기 시작하면서 그 불이 쉽사리 꺼질 것 같지 않아요. 앞서는 변화를 마음속에서만 품고 머릿속에서 구상하는 단계였다면 6개월 후에는 직접 행동으로 옮기거나 주변의 상황들이 질문자님의 변화를 재촉하는 듯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재미로 도전해보았던 공모전이나 시험, 자격증 같은 것에 좋은 결과를 받게 돼서 진로를 변경하게 되거나 우연히 갔던 가게, 카페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게 되어 쪽지를 전하게 되는 것처럼 기존의 내 모습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주변의 눈들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행동을 옮기게 되실 겁니다. 그동안 내가 쳐두었던 울타리 밖을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구나. 이 밖으로 나가도 더 재미있는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씩 느껴가게 되실 거예요. 조금은 낯선 환경, 내가 적응해야 되는 어떠한 환경에 놓이게 되실 수가 있어요. 바쁜 시간이 지속되지만요. 우연히 만나는 인연 또한 있어요. 변화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갑작스럽게 가까워지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모르는 사이 또는 전혀 친하지 않았던 이성 또는 동성과 자주 만나고 힘들 때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지만요. 그만큼 강한 변화,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한 시기가 될 거예요. 이어서 9개월 후의 운세를 보도록 할게요.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되는 카드입니다. 그동안 아주 작은 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들만 했다면 9개월 후에는
질문자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예컨대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책임을 부여받는 지위를 제한받게 된다. 다시 말해 원하던 곳에 취업을 하게 되실 수 있는 카드고요.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행동 반경이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책임감과 부담감 또한 늘어나게 되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즐겁고 바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동안 이유 없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람도 비로소 질문자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시기인 만큼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발견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내 능력을 혼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했던 것들을 발표하거나 누군가의 눈에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한 일을 하게 되실 수도 있겠죠. 특히 질문자님이라는 사람 자체의 가치보다는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능력, 인성, 배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질문자님의 능력에 덕만 보고 떠나가게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준다는 것은 내 능력이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손님이 북적거리다 떠나면 공허함을 느끼는 것처럼 사람들과 있을 때는 즐겁다가도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느끼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이성들과 사람들은 많지만 한 사람에게 정착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네요. 그러나 준비했던 것에 성과를 보는 카드인 만큼 요 3개월 후, 6개월 후에 지금 하시던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더라도 비교적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어느 정도는 맛보게 될 수 있는 운세이기도 합니다. 변화의 흐름이 좋으니까요. 3개월 후에 찾아오는 마음속의 불길을 무시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행동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카드 이어서 해석해볼게요. 네 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의 3개월 후의 카드를 보면요.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일들, 괜히 하기 싫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의에 의해서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든 본격적으로 행동에 착수하게 되는 시기예요. 따라서 이 기간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질문자님이 커버해서 수습하거나 대신 해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한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하시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실 수 있습니다. 솔로분들의 경우에도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던 친구들과 연락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시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친구들도 걸러지게 될 거고요. 그동안 그리 친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나에게 꽤 도움이 되는 친구구나, 나랑 잘 맞는 사람이구나 여겨지게 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고치고 향상시키는 카드인 만큼 지금 다니던 곳에서 조금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시거나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내가 꿈꾸는 회사보다 더욱 조건이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기회는 우연히 주어지지 않죠.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방치되었던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조이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유 있게 쉬거나 어디론가 떠나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스펙이라고 하죠. 정말 영어 점수나 출신 대학교 이런 스펙이라기보다는 질문자님의 능력, 얼마나 꼼꼼히 처리하는지,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인성적으로 사람들과의 교류가 원활한지, 이런 것들의 허점들이 다 바로 잡히면서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나
또는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들이 많이 해결될 거예요. 연애에 있어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 또는 연락이 끊어진 지인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올 것 같고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연하와의 합도 좋습니다. 이미 기혼이신 분들도 이 기간에는 큰 분쟁 없이 다져왔던 관계를 더 견고히 다져간다는 느낌이 들게 되실 거니까요.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인간관계도 일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어서 6개월 후에 카드를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주변에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이벤트가 일어나게 된다고 해요. 지금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합격 통보가 될 수도 있겠고요. 단순히 아무 이벤트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의외의 횡재수를 맞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성에 관한 횡재는 아니에요. 이성에 관해서 자랑할 일도 없고요. 질문자님 혼자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합격, 당첨, 혹은 자동차를 구입한다거나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눈에 발탁되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회를 잡는다거나 정말 가능성이 없었던 무언가를 성취하는 등의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랄 만한 무언가를 해내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성에 대한 횡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이성에 대한 운 자체는 좋습니다. 이 기간에 소개를 받거나 지인의 지인을 통한 만남을 해보세요. 질문자님의 가치를 높게 바라봐주는 상대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미 연인이 있으시거나 기혼자분들의 경우에도 6개월 후에는 상대방에게 조금 과시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되실 거예요. 상대방이 봤을 때도 아, 저 사람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실 거니까요. 6개월 후에 일어날 이벤트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9개월 후에 세 장의 카드를 볼게요. 우선 요 여황제 카드는 지위의 상승 또는 계약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무언가를 구매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취업, 창업을 하시거나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해당되죠. 아래에 사람을 두게 되는 운세라고 해서 집에 새 사람이 들어오거나 또는 하시는 일에 있어 보조를 맞춰줄 만한 후배 또는 동반자를 만나게 될 수 있는 카드예요. 6개월 후에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보여주게 되는 것은 약간 일시적인 느낌이 강해요. 근데 9개월 후에는 질문자님 자체의 위상이 올라가게 되면서 문서로서 증명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보증되어 있는 것이 함께 있으니 뭘 해도 좋아 보이고요. 뭘 해도 인정해주게 됩니다. 위상이 한껏 올라가면서 자신감 또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9개월 후에는 계시던 곳에서 피치 못하게 이동을 하시거나 내가 잘하는 업무 외적으로 잘 하지 못하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실 수 있어요. 조금 낯설고 어리둥절하고 조급함이 들게 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흘러가는 느낌은 없어요. 더 잘하고 칭찬받을수록 좀 더 열심히 달려야지 하는 마음들만 가득한 시기입니다. 그래도 잠깐 일시적으로 운이 좋아서 발생하게 되는 이벤트와는 달리 보증되는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 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맞이하거나 나의 가게를 여는 것 모두 경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시기에는 말 그대로 질문자님의 인생에 스쳐가는 이벤트가 아니라 성대한 경사를 맞게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3개월, 6개월, 9개월 후에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좀 더 바쁘다, 내가 좀 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9개월 이후에 일어나게 될 경사는 질문자님의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 만큼 커다란 것이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화이팅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쌓아 나가시면서 지금 계시는 계단에서 10계단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보는 것도 나름 설레고 기대되는 일인 것 같아요.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가치, 돈, 명예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괜찮은 조건을 조만간 앞두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